안녕하세요. 교회를 졸업하는 김결과 합니다. 정희 언니처럼 먼저 랩이 아니라서 감사드리고요. 기대했어요. 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남교회를 통해서 배운 것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4년 전, 아, 글을 너무 진지하게 썼는데 지금 읽는 게. 제가 바꿔서 읽을게요. 4년 전 가을 아무것도 모르는 19살 아이로 무디 신학교에 와서 가장 기대가 됐던 건 바로 교회였습니다. 무디에 오자마자 레이브데이 이후 저는 남은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빼도 박도 못하고 남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얼마 전 목사님 사모님과 처음 나무교회에 왔을 때 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손발이 너무 오그라들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후끝이 4년이란 시간 동안 저를 지켜보신 목사님 사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나무교회에서 저는 제일 막내였어요. 지금과는 매우 다른 나무교회였기에 저는 언니 오빠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는 나무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때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야 나무교회에서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감사를 고백하네요. 비디오, PPT, 디자인, 네이버데이 게임, 소그룹, 라이드, 주일 학교 사역, 교회에서 대체 내가 뭘 하지라는 고민을 가졌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나무교회에서 수많은 섬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한없이 부족했지만 뒤를 돌아보면 모두 남을 위한 섬김이 아닌 저를 성장하게 하시려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무교회를 통해서 배웠어요. 저는 나무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항상 배우고 더 깎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찬양을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 그리고 볼을 향한 열정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새벽마다 무디 아침을 깨우시던 목사님의 열정, 그리고 학생들의 배를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어떤 사람보다 더 진하게 전해졌고 또 외로운 유학생들에게 아버지처럼 또 친구처럼 다가오는 목사님을 통해 나무교회가 저에게 더 빛이 났어요. 사모님 또한 항상 묵묵히 알게 모르게 고생하시면서 뒤에서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웠어요. 4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밝게 웃으며 교인들을 맞아주시는 사모님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난 학기에 처음 소그룹을 맡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수진이, 준석이, 혜인이가 자연스럽게 참여를 해주면서 덕분에 섬김에 부담이 없이 즐겁게 되었습니다. 또한 꾸준히 사람의 눈에 띄게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라이드를 위해 섬기시는 은택 집사님과 항상 맛있는 디저트를 교인들에게 달달하게 사랑을 전해주시던 헬덴 집사님 부부 또한 나무교회에서 잊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함께 나무교회를 다니던 무디 선후배들도 저에게 잊지 못할 동역자들이고 끊이지 않는 인연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무교회에서 남은 시간을 아동부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처음에는 제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섰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정말 더욱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매주 기대가 되고 아동부 사역이 더욱더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따로 설교도 보내주시고 멘토링을 해주셔서 주일학교를 아무 힘듦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무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무교회에서 만난 모든 인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실습을 하면서 남부 교회와 같은 교회도 다시 만날 수 없겠지만 여기서 배운 것처럼 항상 사랑하고 잘 먹고 후회 없이 예배하고 섬기는 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 남부 교회에서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으로 남부 교회의 열매가 되어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은혜의 외나무 다리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견고한 길을 걸어가는 남부교회 열매가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